9호 태풍 레키마가 중국을 강타해 3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는데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와 인도에도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나면서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허리까지 범람한 물이 거칠게 소용돌이치면서 성인들도 혼자서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새벽 1시 45분 9호 태풍 레키마가 중국 저장성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하루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32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3만 4천여 채가 산사태 등으로 망가졌고 이재민 500만 명이 발생하는 등 우리 돈 2조 5천여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얀마 몬주에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흙이 순식간에 주택 27채와 차량 5대를 덮치면서 4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 케랄라주 등 남부에도 8일부터 나흘간 계절성 집중호우가 내려 115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5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케랄라 지역에선 산사태 등으로 9일에 20명이 숨지는 등 사흘간 5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